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유배 기간 동안에 예언자로 불림을 받았던 에제키엘의 예언서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배의 치욕적이고 또 숨어 암울한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또 예언자의 용기와 또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당신의 종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정신을 함께 이 우리의 삶에서 새겨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항상 하느님의 그런 희망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열어주시고 또 함께 예언자의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예. 오늘은 에제키엘서, 아마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렇게 세 예언자를 이스라엘의 3대 예언자로 꼽고 있습니다만, 아마 분량은 제일 짧고 또 주로 내용이 좀 묵시문학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약에서 요한 묵시록에서도 나오듯이 여기는 상징과 환시 또 숫자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난해한 점은 있는데, 특히 하느님께서 출현하시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비스럽고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다음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면서 오늘은 예언서의 개요에 대해서, 전체 개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제키엘의 이름은 말 그대로 하느님이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듯이, 에제키엘은 유배 중에 끌려갔던 그런 사제들 그룹에 들어갔던 한 인물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빌론에서 이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이거는 그 우리 에제키엘의 미칼란젤로, 우리 지난번에 말했듯이 산 시스틴 성당, 그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전과 바티칸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그 경당이죠. 차플. 거기에서 천장에다가 미칼란젤로가 그렸던 에제키엘의 예언자의 그런 그림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남왕국 유다가 강대국 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586년에 그 유배를 떠나죠. 586년 또 587년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바로 민족적인 비극을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보다도 또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정말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 그들은 수모의 그런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고 에제키엘은 열정적입니다. 아주 그 선포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자들이 이제 말하죠. 이것이 과연 에제키엘이 다 얘기했겠냐? 에제키엘이 했던 이야기를 에제키엘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그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예언 문학에서
좀 1차, 2차로 또 편집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세련되고 또 좀 짜임새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시와 상징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선포 내용은 이제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586년, 587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원점으로 해서 왕점하려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 경고는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 후에는 유배에서 그들이 겪는 시련을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경고다. 그래서 주로 얘기가 예루살렘 그 멸망과 그리고 바빌론 유배다. 이것이 에제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사 때 뭐 일독서로 주로 많이 쓰는 거기에서도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그 환경에서 쓰였겠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바빌론이라는 타국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특히 성전을 바라보고 과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왕들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예언자들, 또 사제들을 향해서 이분은 쓴소리도 하고 또 그들의 그 위치를 그리워도 하고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된 북부 이스라엘 멸망하고 특히 나머지 유다가 멸망한 데 대한 그런 어떤 회의, 왜 그렇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교훈 삼아서 유대가 그 유대 민족이 또 유대 왕조가 정신을 차렸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안타까움인데 예레미야와는 조금 다르게요. 비판과 희망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에제키엘은 경고와 또 희망 또 하느님께서 또 그런 바빌론의 암울한 그런 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메시지를 전해주죠. 야, 에제키엘. 그래서 에제키엘은 바로 유배를 떠나고 나서 불림을 하던 게 아니라 학자들 얘기로는 아마 597년에 바빌론 제국이 대규모로 침공을 하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점령되죠. 느부갓네살, 이거는 이제 우리 공동 번역의 이야기입니다만 여호야킨 임금을 비롯해 많은 지도층 인사들과 장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왔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유배라는 거. 또 사제 에제키엘도 포로들과 함께 유다의 길을 떠나게 됐는데 당시의 나이는 25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요거는 누가 가르친 거냐면 송재준 마르코 신부님이 여기 여러분들 자료 드린 데에서 일부를 발췌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쓴 것을 오늘은 주 일단 텍스트로 쓰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는 부록 1, 2, 3, 4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거의 그냥 원문식으로 해서 또 우리 표기법 우리가 안 맞는 거 우리 식으로 해서 좀 실었어요. 위키백과하고 그 다음에 성서와 함께라는 거기 했고 그리고 또 카톨릭 굿뉴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야고보 문물에 있는 김 베아트릭스 수녀님이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해서 오늘 이거를 자료를 마련했어요. 여러분들은 통일성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에제키엘서는 에레미야와 이사야만큼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음 본문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비교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에제키엘은 사제 집안이었고 그도 사제였다라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그를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는데 젊은 나이에 꼭 우리가 25세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젊은 나이에 사제로서 그를 하느님의 그런 그 예언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593년 에제켈은 포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바빌론 남쪽의 성읍 니프로 부근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하나인 여기는 그발강인데 우리 지금 번역은 크발이라고 했어요. 크발강 같은 말이죠. 강가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한편 고국에서는 기원전 589년 예레미야 예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다른 말로 시드기야로 됐죠. 야 임금이 이집트의 지원 아래 띠로 시돈과 동맹을 형성하여 왕국의 독립을 시도한다. 그러나 기원전 587년 대김의 군대를 이끌고 온 바빌론의 제국의 느부갓네살, 우리가 지금 현재 번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게 된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이었던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도 유배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2차 유배다. 그러니까 이 에제키엘은 사제로 불려갔는데 이미 고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유배가 진행되었고 백성들은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수모적인 또 치욕적인 그런 유배 생활. 여러분들 아시지만 나라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뜨내기 생활하는 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는가 하는 그런 반성과, 그런 하느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에제키엘의 주 주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에제키엘은 환시 가운데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 유대베이지 바빌론에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기준의 사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전부 이스라엘 본토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건 성전이 아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그런 나라에서, 그것도 강가에서, 성전이 아닌 그런 데서. 그래서 어떤 성전이라는 한 곳, 이미 파괴되었지만 그런 데서 넘어서 이제 세계로, 세상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느님이 꼭 그 성전에만 현존한다는 이스라엘의 기존의 신학을 깨죠.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그때까지 유다인들은 하느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어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요? 에제키엘이 크발강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아닌, 그래서 장소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는 하느님, 더 넓은 하느님.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한편 생각하면은 하느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거든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처부수고, 우리가 지난번에 원수 같은 하느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하느님께서 무심하시고 또 무능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잔인하신 것까지 보이는 그런 하느님인데, 그런 것을 다 잃고 나서 이스라엘은 더 깊은 신학으로 나갑니다. 어떤 신학? 바로 세상으로 향하는, 이제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인간 지사 세옹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항상 그 나쁜 것만, 내가 요 하나만 보면 안 되죠. 하느님은 어떤 더 큰 것을 위해서 이것을 걷어놓죠. 우리가 그래서 부활 계란을 보면 계란이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것을 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 부활을 왜 계란으로, 달걀로 얘기했을까? 그 달걀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동그랗고 이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닭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아무 다른 걸로 뭐 우리 새나 독수리나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아주 평온하게 있는 것이 좋은데, 그걸 깨고 나와야 우리가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고 닭도
그 좁은 세계에서 나가듯이 역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생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고통은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 우리가 얼핏 보면 고통을 당하면 당황하고 또 거기서 피하려고 그러고 또 원망하고 비판적이잖아요. 근데 인생 한 개인으로 봐서도 내가 어떤 때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고 터무니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운 일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하느님은 항상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느님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한 개인도 그렇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것을 통해서 마치 계란에서 새로운 생명 나가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생명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좁은 아주 고급에서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통과 때로는 당황함 또 혼란스러움도 사실은 내가 더 성숙되고 더 하느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길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뭐 인간적이니까 실망은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실망은 없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을 겪은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고 바로 부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로 나가시고서 예수님도 그런 곤혹스럽고 그런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덤불에서 계시잖아요. 그건 집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장소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시나이에서 호렙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느님을 이렇게 교회에다 가둬놔서 하느님의 교회라는데 하느님은 항상 거기에 현존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됐고 시온산 언덕에 다윗 성에서 모셨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한 그 시온산과 함께하는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으로만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고착되고 또 거기에 그 메이는 그래서 거기서 율법까지 메어놔가지고 하느님은 옴삭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느님은 이러신 분으로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그 바빌론 유배는 이스라엘이 세계로 향하는 큰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한 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도 이쪽 편과 저쪽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아마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고 우리가 그래야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 환시를 통해서 보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문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하기로 하고요. 예. 편집과 구성을 보면 예제키에서는 다른 구약 성경 작품에 비해 비교적 읽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아마 1차 2차 편집을 했을 거다. 어떤 그 줄거리를 향해서 그래서 예제키엘이라는 한 저자는 2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다른 예언자에 비해서 짧다는 거죠. 자신의 체험과 사상을 저술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매끈한 흐름은 고도의 편집 기술로 이해될 수 있다. 본래적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감한 편집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집된 예제키엘서는 전반부 후반부는 이원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거는 언제 그러냐 여러분들 여기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렸어요. 그 야곱의 음물에 있는 그 김 베아트리스 수녀님이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수녀님이 이제 한 건데 아주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제키엘은 이제 한 사람인데 사실은 1차, 2차 아마 또 3차까지 편집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내용이 그렇게 아주 매끈하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어떤 글을 써도 마찬가지잖아요. 글을 써도 첫 번에 초안을 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교정하고 또 다시 하다 보면 그것이 더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정리해보면 에제키엘은 환시 가운데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 화가들은 이거 환시를 통해서 보는 이런 에레메에 대해서 제가 출처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1장부터 24장, 25장, 32장, 33장, 34장부터 39장,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셔요. 예. 여기에 이제 구성을 잠깐 보자고요. 전반부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신탁. 우리가 신탁하는 예언을 하느님부터 그 현신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을 신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배 이전이기 때문에 심판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게 심판의 주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명의 시작 1장부터 3장은 바로 예언자로서의 불림을 받는 것이죠. 1장부터 3장.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파괴된 신탁.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얘기를 예레미야처럼 여러 차례에 그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접 국가 이집트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암몬, 모압, 이집트 아니 에돔 그리고 또 그 가나안의 여기 이민족들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는 뭐 바빌론에까지 해서 전체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애가도 하고 거기에 경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부에 가서는 이제 후반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신탁, 유배 중이기 때문에 구원과 희망이 주로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유배 전에는 경고고요. 유배 후에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쇄신에 대한 신탁, 앞으로 그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흐트러지고 멸망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는가 하는 그런 앞으로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백성에 대한 신탁,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들이 참고 견디면서 새로운 곳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거. 이제 에제키엘의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에제키엘은 환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30년 넷째 달 초 닷새 날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학자들에게는 빌미를 주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겠느냐. 여기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 후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달 초 닷새 날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 주님의 말씀이 칼대안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치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 그에게 내리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벌써 그 여호야킨은 이미 유배지로 와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빌론의 그 시대를 계산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임금을 가지고 그 시간을 시대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추의 아들이다 하는 거. 그리고 사제 가문의 에제켈인데 아까 말씀하신 25쯤 젊은 나이에 불림을 받았다는 얘기. 주님의 발언이 이제 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썼지만 아주 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성경을 가져오시면 보면 알지만 이것이 얼마나 길은지 그 정신이 없어요. 하여튼 에제키엘서 한번 여러분들 잠깐만 보시겠어요? 소명을 받고 3장에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얘기가 그 주님 발언 얘기가 1장 4절부터 무려
2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이 있지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이거 잠깐 볼까요?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낸 구리처럼 반짝거렸다.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방으로 사람 손이 보였고 네 생물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 있었다.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다 있으면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 갔다.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 얼굴인데 넷이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저마다 두 날개는 서로 닿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가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어디로든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갈 때 몸을 돌리지 않고 곧장 나갔다. 여기도 어떻게 몸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가려는 곳으로 갔다. 사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네 개가 여러분 사람을 가끔씩 있다가 왜 둘은 붙어있자 둘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게 네 개가 붙어있는데 사실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자세히 보면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여기 황소의 얼굴도 있고 이거 뭐예요? 독수리 얼굴이죠. 저마다 두 개, 두 개인데 여기는 이렇게만 했지 사실은 이 사자 모습만 한 거지 뒤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날개를 위에로 갖고 아래도 갖고 그래서 밑을 가리고 위에는 했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예. 이거는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더 재미없게 해서 뭐라 그래? 이게 세펠 히지키엘이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로 이사야 예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했냐? 성서 공부가 쉽지는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렇게 현존을 아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숙제 드리는 것은 1장 가서 한번 좀 쭉 읽어보셔요. 이제 다음 이제 강의는 오늘 1장, 2장, 3장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난해하고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 소명을 주셔요. 항상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하느님은 먼저 신현이라죠. 테오판, 당신을 드러내셔요. 예,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는 하느님께서 해서 우리 미사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서가 볼 때 하느님께서 그 성전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참배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천사들이 했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건데 여기는 바로 묵시문학적인 그런 그 상징으로 환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한 하느님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시고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배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그걸 form criticism이라고 양식상적인 비판을 한 거 여러분 언제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콜 내러티브라 그래요. 콜 내러티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콜 내러티브 쓰면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우리 번역해 가지고 그 독특한 이제 콜 내러티브라는 그런 form criticism 양식사적인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항상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또 판관들이 나타났을 때 에제켈이나 에레미야나 또 이사야한테 나타났을 때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이제 하나의 여섯 단계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하느님은 먼저 당신을 나타내 보이고 특징은 여러 사람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판관기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에게도 그렇고 또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느님께서 나타났을 때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듯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성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당신의 그 현존, 그 하느님의 모습이죠.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여러 사람에서 나타나요?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마리아라고. 개인적으로 나타난다. 하느님은 이제 소명을 줘요. 커미션을 준다고. 네가 이제 무엇을 할 거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나의 그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하라. 그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판관기 기드온 같은 데는 뭐예요? 네가 지금 미디안과 동쪽의 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탄압하고 농산물 다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억압으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구하라 이런 것이 그 모세도 그렇고 또 기드온도 그래요. 판관. 그런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가 소명이죠? 커미션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항상 하느님이 조건하는 건 그 백성들이 만만치가 않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악을 저지르고 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말 듣겠냐? 그래도 용기 잃지 말고 전해라. 너만을 겁먹고 그러면 안 돼. 너는 항상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해라. 그래서 그것이 이 예언서의 아주 주제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네? 가서 받아먹고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 그래 책을 뜯어먹어요. 여기 지금 말이 그렇지 두루마리가 얼마나 커요. 그걸 우리가 그냥 성소니까 그렇지 그걸 갖다가 요만한 거 종이 하나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두루마리 이걸 통째로 먹으라 그러니 먹냐고. 근데 예언자도 정신 나갔는지 먹고 나서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꿀처럼 달았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에요. 예? 꿀처럼 달았다. 책이 달면 얼마나 달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또 성경이 꿀처럼 달았다 그러니까 그냥 꿀처럼 다른 걸로 우리가 해석해야죠. 아셨죠? 그러나 그 소명은 반대입니다. 꿀처럼 달지만 그 사람들에게 소명을 할 때는 쓴 것, 쓴 맛을 가져야 돼. 사람들도 놀림받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에제키엘서는 예언자는 반대를 안 받아요. 이사야서도 뭐 거의 안 받지만 특히 제일 많이 받는 게 예레미야죠. 지난번에 본 대로 에제키엘 루브르에 있는 루벤이 그린 그림이라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 이거는 저기 미켈란젤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어떻게 먹는다? 뭐 이렇게 기름을 치고 뭐 초를 쳐가지고 먹는다. 뭐 포크로 먹는다. 이런 거 없죠.
예? 어떻게 먹는 정확한 없는데 하여튼 먹었어요. 예? 이렇게 네가 보는 데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내려오니까 보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하는 얘기죠.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참 화가들 재밌어요. 여기 하느님 손이에요, 이게요. 예?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내용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며 주시면 나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되려면 입이 커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입만 해갖고 이거 먹겠어요? 예? 예. 여러분은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달았다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요. 예? 이 예언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불림을 받고 이래 지나가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내리는 거죠. 불려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곧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살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악과 자기 악한 일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가 죽게 하겠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한 의로운 행실들은 기억되지도 않은 채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 너에게 묻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있는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고하는 대로 전해라는 거. 겁이 나가지고 말을 줄이거나 바꿔서 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언자가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좀 듣기 좀 좋게 고쳐가지고 좀 슬쩍슬쩍 좀 하면 좋은데 하느님은 너 그냥 꾸미지 말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서 그 사람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건데 네가 만일 그대로 꾸며가지고 얘기하지 그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책임은 너한테 가고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로 우리가 줄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참 이 예언서의 말씀을 아주 잘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건 예수님 말씀은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 그래요. 절대로 거기다 꾸미거나 붙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는 얘기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신앙인이 바탕을 보면 진실이거든요. 신앙인이 진실성을 잃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은 거나 같은 거죠. 진실성을 잃으면. 그래서 신앙인이 가장 가져야 될 것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대로 말하는 거.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힘든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받아요?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죠. 예언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꾸며는 얘기 아니고 아부하는 얘기 아니고 이웃사람 비유나 마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바른 사람 바른 말 해갖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른 말하는 사람은 다 안 좋아한다. 왜냐면 모난돌이 뭐예요? 이렇게 돌이 있으면 석수가 이렇게 정을 가지고 때리는데
다듬을 때 튀어나온 돌은 항상 얻어맞게 되었다 뜻 아니에요. 그죠? 정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걸 잘 조화롭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올바른 소리만 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는 소리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슬기롭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된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하고 순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갖는 사람, 예언자들 마찬가지, 하느님만이 다예요. 예언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인간적인 뭐 출세나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어떤 업적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언자에게는 하느님만이죠. 그런데 예언자뿐만 아니라 신앙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느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첫 번째를 무조건 하느님으로 두면 문제는 없어요. 예? 요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듣기 싫은지 몰라도 주일은 우선 지켜라. 주일은 웬만하면. 평일 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교회는 평일 미사까지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면 좋죠. 그러나 의무로 만들지는 않지만 주일은 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 왔어요. 아이들이 왔어요. 갈등이 생기죠.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에 뭐 강가에서 낚시질 하기로 했는데 이거 성당을 가자니 또 이게 시간이 뺏기고,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갔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번에도 곤혹스러웠던 건 부활 대축일 날을 빼먹고 갔다 그러길래 본당 신부가 웬만하면 잘 뭐라 안 그래요. 고해 성사 줄 때. 근데 부활을 빼먹고 갔다 그럴 때는 본당 신부도 조금 뭐라 그럽니다. 예? 조금은 어떤 때 막 야단치죠. 왜? 다른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본당 신부 얼마나 부러워. 그 사람은 본당 신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고 고해 성사 본다고. 예? 나도 부활 안 지내면 어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만 놀러 갔다 오면 얼마나 부러운 걸 모르고 고해 성사 보는 게 우선 그게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할 때 그러면 아이들에게 적당히 세상 하는 대로 그냥 하면은 당장은 좋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애들이 요새 성당도 안 가요. 애들이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건 부모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걔들 기도하는 법, 주일 지키는 법, 그리고 주일 외에 또 우리가 거기서 지난번에도 어느 가족이 어디 산골을 갔는데 인터넷 찾아가지고 거기를 갔대요. 거기 공서를 찾아갔는데 그 여기는 성당이 이렇게 있지만 어떤 데 미사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가보니까 미사가 그때 그 주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보고 아버지 원망하는 거지. 아버지 뭐 여기 미사도 없는데 왜 왔냐.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배워요. 아, 어디에 가서든지 주일은 지키는구나 하는 거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해. 적당히 사는 거. 적당히 그러니까 뭐 하느님 말씀도 지키면서 또 세상도 섬기면서. 그런데 예언자들 보면 적당히가 없어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하느님이냐 돈이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돈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첫째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사에서 첫 번째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사실은 확실한 갈등을 안 갖죠. 어디 가서 하느님 먼저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둘을 다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지지. 두 길을 갈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언자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예언자는 우리보다 뭘 더하겠지. 하늘 뽑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첫째가 하느님이셔요.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은 이제 예언자를 또 고통을 줘요. 그건 왜냐? 올바른 소리를 하도록 담금질을 하는 거지. 아주 고통을 줘서. 그래서 그것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보니
전에 크바르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가라.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제 밧줄로 묶여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너의 입을 열어줄 터이니 너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왜 벙어리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너는 네 뜻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네가 내,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입이 되어야 된다. 예언자가 내 입이 되어서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네가 거기다 꾸미거나 보태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종합해보면은 에제키엘 예언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바빌론 유배 중에 불림을 받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는 아마 평생을 아마 예루살렘 못 가봤을 거다. 그 유배에서 거기서 생활해서 거기서 죽은 예언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또 반대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잘 알고 있고 여기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34장 같은 데는 유명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마른 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가 뭐냐? 광야의 계곡에 널려 있는 마른 뼈, 사람의 죽었을 때 그 해골이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음 주 이제 시간에 얘기할 건데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특히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것은 아마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신탁에 의한 것이지 그가 예루살렘 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일부는 예루살렘을 갔다 안 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따지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잖아요. 에제키엘을.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고 또 끝도 안 나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그 유배 중에서 얻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유배를 떠났다고요. 그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근데 그들이 하느님의 예언대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마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가 파괴되죠. 그래서 그들은 끌려갔는데 하느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그 바빌론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데 거기에서도 그 사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들 끌려왔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었냐면 자기들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이사야 표현은 새로운 땅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인데 에제키엘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바로 새로움이라는 곳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새로움이냐? 이제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또 성전이라는 데 그렇게 고착된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간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사람을 이끌어주실 때 매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느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또 어려움으로 또 시련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신앙으로 나가는 거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신앙마저 빼앗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하느님께로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와서도 여러 가지 살면서도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야 되지만 결국 내가 제일 궁극적인 건 뭐냐? 세상이냐? 하느님이냐 하거든요. 세상은 나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많은 것은 나를 파
파괴시킨 일도 많아요. 재산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인간적인 어떤 보람과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뭐 또 교류도 갖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다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붙들고선 내 사람들과의 관계, 재산을 관리하고 세상과 거래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하느님 붙들지도 않고 무조건 세상을 잡으려고 그러면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이 나의 그 버팀목이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을 그걸 다 무시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디에 내가 중심을 두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둘 때는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어렵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많은 걸 누리는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가졌지만 결국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또 스포츠맨들 그들이 결국 잘 돼요. 많은 게 많은 재산, 돈 뭐 그런 거 요새 또 자본주의가 우상인 돈 아닙니까? 그거 뭐 연봉이 얼마다 또 그 사람 선수가 캐리어가 얼마다 해서 받는 돈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또 우리 요즘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허함 그래서 많은 경우 자살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느님이 첫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런 예제키엘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바빌론에 가서도 비참하죠. 다 끝났죠. 근데 하느님 안에서 끝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절대로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극단적인 말은 피해야 돼요.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좀 현명한 부부들은 열어놓고 싸우거든요. 그게 끝장인 거죠. 이게 오늘 아주 내가 일장 일단락으로 아주 오늘 그냥 끝나는 끝장을 내는 그런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그래도 또 이거 싸우고도 또 화해하고 미워도 다시 만나고 하는 그런 거 열어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식에게나 누구에게도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항상 희망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언서를 공부하거나 우리 모든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렇게 엉클어지고 힘든 것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에는 아직 악한들인데도 악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희망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제키엘에서 우리가 다음 본문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희망을 갖는 그래서 예제키엘은 경고와 희망의 예언자다 하는 거. 그래서 때로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더라도 그 하느님을 잡으면 하느님께 희망을 두면 그 나머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같죠 이 말이. 그런데 신앙인들이 얻는 최대로 얻는 결실의 얘기가 바로 하느님을 붙들어라. 하느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을 하느님께로 치유를 받아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예제키엘서가 이렇게 쉬운 그 예언서는 아니에요. 표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숙제는 1장, 2장을 좀 가서 잘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읽으시는데 그냥 보면은 하도 어려우니까 이따 말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할 테니까요. 다시 1장을 다 여기다 못 해드렸어요. 예? 시간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 공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1장, 2장을 보고 하느님의 현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렇게 검색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많은 경우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서 공부는 여기 자료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좀 찾아도 보시고 또 성경도 읽어보시고 해서 이번 주간에 특히 에제키엘서에 대해서 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셔요. 여러분이 한 것만큼 큰 그 결실을 주실 거예요. 오늘 또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본문을 가지고 직접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